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 아스나이 빠르죠. 아스나이죠. 오른쪽 아스나이죠. 측면 들어왔어요. 크로스. 네. 어, 코너킥을 얻어내는 아스나위. 이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. 나왔어요. 네. 그러니까요. 네. 골에 관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줘야 네. 김윤동 선수가 너무 외롭지 않게 공. 선수가 지금 볼을 잘 다뤄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골에 이거. K리그 1에서 했던 선수들이잖아요. 아 그럼요. 그만큼 네. 경쟁력 있고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오늘 또 서영재 선수도 수비 자 두 명 사이 수비 좋았어요. 네. 우리 이 선수에게 지금 양보를 했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네. 이유가 있네요. 네. 알리바이프 자 걸렸어요. 아스나위 전방으로 그러나 몸 날리면서 태클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송주 선수도 당연히 내려갔어야 밖에 그렇죠. 할 수 없는 네. 상황이에요. 그 라인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어, 아스나위인데요. 아 해줘야 되잖아요. 예, 예, 예. 그 역할을 같이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자 아스나위 두아르테가 뛰거든요. 자 다리 사이 공간을 맞는데요. 공민연의 반칙입니다. 파울 얻어냈습니다. 그러니까 아스나위 선수가 확실히 기량이 있긴 해요. 있어요. 이런 거 보면. 네. 네. 볼을 아 지금도 아웃 오브 플레이. 볼은 정지된 상태입니다. 공격의 숫자를 많이. 어 지금 좋아요. 반대 전환. 네. 자, 지금은 아스나위 터치 좋아요. 접고 중앙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데요. 아 대전 선수들도 자리 잡고 있어요. 네.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 아스나위 빠르죠. 아스나위죠. 자 오른쪽 아스나위죠. 측면 들어왔어요. 크로스. 네. 어 코너킥을 얻어내는 아스나위. 이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. 나왔어요. 네. 그러니까요. 네. 아스나위 선수가 과감하게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 좋아요. 야 서영재 선수를 그냥 야. 속도로 떨쳐낼 정도로. 숫자 싸움 하나 많은 것을 활용을 해서 안산은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. 자 오른쪽 측면에서 자, 반대 크로스. 이상민 올라간 위치에서 바로 뭔가 공이 네, 왔어요. 지금도 차이는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안산은 올 시즌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물론 지난 경기 3골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. 반대인데 혹은 뭐 대전이냐에 따라서 이민성 감독의 이제 교체 그렇죠. 달라지겠죠. 네. 코너킥을 얻어냅니다. 확실히 아스나이 선수 공격적인 힘은 있어요. 네. 네. 저 위치까지 밀고 들어갔을 때 결과물을 가져오거든요. 그렇죠. 야, 자 왼발로 넘기는데요. 네. 정확성이 좀 떨어졌어요. 오 재치 있게 공 살려냅니다. 측면. 김승섭 선수가 맞았어요 살짝. 아스나위. 아 순발력 있습니다. 아스나위 선수는 일대 네. 능력 있어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, 잘 연결됩니다. 자 여기서 이제 반대쪽에 빨리 연결돼야 되는데 중앙으로 갑니다. 그리고 이번 K2가 완전 역대급이잖아요. 어느 팀이 지금 내려올 줄 몰라요. 네, 지금 12경기 네. 남았는데 모릅니다. 여기 이상민인데요. 반대쪽이죠. 잡았어요. 짧게 막아냅니다. 공간이 열려요. 근데 그 공간을 만들어서 슈팅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산이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. 아스나위 올라왔어요. 자 강수리, 자 강수리 집중! 왼발 벗어납니다! 그래도 강수리 들어와서 네. 슈팅을 만들어냅니다. 야 지금도 과감하게 왼쪽 오른쪽에서 지금도 아스나위 선수